그 열효과 단원 문제 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문제 보게 되면 표준 생성률이 다음과 같을 때 반응의 표준 반응열은 얼마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자, 봅시다. C 더하기 O2가 자, CO2로 갈 때, 이때 델타 H, 요 그냥 델타 H1이라고 할게요. 자, 94.1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 더하기 2분의 1 O2가, 자, CO로 갈 때, 이때 델타 H2라고 할게요. 요거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6.4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의 표준 반응률은 얼마냐? 원하는 반응식이 뭐예요? 이거 다죠, 다.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네,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을 얻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거 CO죠, CO. 자, 그러면 뭐 원하는 반응식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 저기죠. 그 원하는 반응식을 보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요거 한번 좀 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 남는 거 뭐만 남아요? 1/2 O2만 남고 이쪽으로 가면 CO2 마이너스 CO만 남는데 요거 넘기면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CO 더하기 1/2 O2가 자, CO2로 갔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산했어요? 여기서 이거를 그냥 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델타 H1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된다? 델타 H2. 그럼 마이너스 94.1 빼기 마이너스 26.4 해주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마이너스 67.7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에 다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저 먹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근데 그이 문제를 요렇게 준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너스의 성질이 강한 거고, 그쵸? 여기서 그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떤 거냐면 2번 같은 문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될 때죠. 요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탄소, 수소, 산소만으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의 연소 생성물이 CO2와 H2O일 때 normal 부탄의 그 표준 생성률 얼마냐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CO2 더하기 H2O의 표준 생성률은 각각 얼마? 마이너스 393, 285. normal 부탄 가스의 연소율은 마이너스 2877이다 라고 해서 나왔죠. 그럼 이거 만들어내면 되겠네. 뭐냐면 표준 생성률이라고 하는 건 성분 호전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기서 그 표준 생성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되면은 CO2는 C 플러스 O2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CO2로 나가는 거죠. CO2로 나가는 거고 H2O라고 하는 거는 H2 더하기 뭐가 됩니까, 이거? 2분의 1 O2 했을 때 뭐가 된다? H2O가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거를 델타 H1이라고 할게요. 이 델타 H1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93. 자, 요걸 델타 H2라고 하는데 요거 델타 H2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80 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노멀 부탄가스의 연소율이라고 했으니까 자, C4H10 여기에다가 요거를 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3 O2 4개의 CO2 더하기 5개의 뭐가 돼? H2O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노멀 부탄의 표준 생성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노멀 부탄의 표준 생성률. 자, 이 반응식을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의 생성열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호전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호전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4C 더하기 뭐 해주면 돼요? 자, OH2가 C4에 H 열로 가는 거, 요거 찾으면 되겠죠? 요거. 그러면, 봅시다. 요 원하는 반응식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잘 보세요. 뭐냐면, 4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 배? 4배. 그러면 여기다가도 곱하기 얼마? 4배. 그쵸? 여기다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H2니까 여기다가 몇 배? 5배.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5배. 해주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델타 H3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2877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세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얘 더한 다음에 얘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원하는 식이 나오죠. 뭐냐면 요거 더하면 2분의 13 오토니까 얘하고 얘하고 없어질 거고, 요거 두개 더해서 빼주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원하는 반응식 얻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금 어떻게 했어? 자, 요거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빼줬죠. 그쵸? 여기서 이거를 빼줬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4 델타 H1 더하기 5 델타 H2에서 뭐 빼주면 되냐면은 요거 델타 H3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93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85 마이너스 2877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22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요거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게 되면은 열용량 Cp는 다음과 같은 온도의 함수인데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자, Cp가 10 더하기 0.02T로 주어진대요. 자, 그 127도에서 227로 증가할 때 단위 몰당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때 델타, 요거 델타 H는, 자, T1에서 T2까지 뭐 해주면 돼요?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T1이 얼마냐면은 지금 117도니까 여기다 273 더하면 얼마? 요거 400이죠? 그 다음에 227은 500이 되겠죠? 500. 그 다음에 CP가 10 더하기 0.02T. DT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0T 더하기 0.01T의 제곱에 400에 500이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5000 나오고, 요거는 4000 나오니까 요거는 10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01에다가 500의 제곱 빼기 400의 제곱 요거니까,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요거 25만이고, 요거는 16만이니까 9만이죠. 그러면 얼마가 돼? 요거 900 나오네. 따라서 얼마? 1900 줄퍼 몰이 나오겠죠.